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do not, not을 쓰죠. 3인칭 안 쓰죠. 내 주어 쓰고 뒤에 뭐라 해야 돼? 동사 원형이 나오죠. 그럼 yes나 no로 대답해 주는 거지. 그래서 do you like English? 이렇게 됩니다. Does Andy watch TV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do 주어 동사 원형, does 주어 동사 원형. 이 의문이죠. 일반적인 의문. 네, 의문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겠습니다. 너 노래 잘하니? Do you sing well? 이렇게 나와있죠. 그들은 프랑스로부터 왔니? 너스죠? 아, 두죠, 두, 두, 두. Do they, do they come from France? 맞지? 그 다음에, 월요일마다 그녀가 일본어를 가르치니? 아니죠. Does she teach, 안 돼. teach, 일반 동사. teach Japanese on Mondays. 이제 미스터 존스가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니? Does Mr. Johnson have two daughters? 이래 이제 잭과 데니가 배드민턴을 반가워해 하니? Do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?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. 그치? 네, 의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. 기본적으로. 그치? 네, 그 다음에.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. 라고 하면. 그가 셀폰을 가지고 있니? Does he have a cell phone? 어, 가지고 있어. Yes, he does. 네. 수업을 네가 듣니? 수업, 댄스 수업을로 듣니? 라고 하면. Do you take dance, take lesson, more dance lesson? No, I don't. 그래서. 너의 삼촌이 이 나라에 사시, 컨트리에 사시니?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사시니? Your uncle은 삼촌이 안 씁니다.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? Yes, he does. 에밀리가 요리 잘하니? Does Emily cook well? 예, 조 잘한대. 그 yes, she does. She's good cook. Mr. Mrs. Smith가 새로운 드레스를, 너의 새로운 드레스를 좋아하니? 이렇게 나오겠지. 뭐라 해야 돼? Like your new dress? No, they don't like it. 네, 야, 날 안 돼. 아세요? 기초를 반복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. 영어를 한 막 10년 정도 해도 음은 못 만들고 부정만 못 만들어. 기초가 제일 중요해. 이제 너는 일찍 일어나니? 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? 아, 잠깐만. Do you? 아니죠. 일어나다. Do you get up early? 너 일찍 일어나니? Yes, I do. 이렇게 나오겠지. 그 다음에 그녀는 오늘 학교에 가니? Does she go to school? No, she doesn't. 이렇게. 이게 되지. Does 나하고 주어 나하고 동사원형. Do 나하고 주어 나하고 동사원형. 그렇죠?